우리 전주를 찾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부시장 내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야시장에 계신 분들, 야시장에서 이렇게 맛난 거 사가지고, 이 정원으로 오세요. 하늘 정원으로 오시면, 여기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 의자는 포장마차 의자고요. 테이블은 포장마차 의자로 대구에서 왔는데요. 대구가 엄청 더운데, 전주도 많이 덥네요. 전주도 요즘 많이 덥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래도 하늘 정원은 괜찮죠? 이거 천변도 보이고, 그리고 바람도 약간 좀 부는 것 같기도 하고, 해도 뭐 뉘엿뉘엿졌고요. 텍사스에서 한국어 배우러 온 알렉산드라예요. 전주 너무 예뻐요 하면서 페이클럽 신청하셨는데, 웰컴 투 전주, 해브 어 굿 타임. 알렉산드라 어디 있어요? 알렉산드라. 하이. 네. 신청곡 방탄소년단 노래 나갑니다. 자, 여기는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한옥마을 옆에 있는 근사한 남부시장이고,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어야 할 전통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전주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고향에 가셔서, 여러분 대형마트도 좋지만, 요즘같이 더운 날 재래시장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럴 때 손님이라도 와야 그래도 조금 더위가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래시장,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중국의 맛 양꼬치 매대예요. 주인장 신청곡입니다 하면서, 야, 저한테 이제 글이 오면은 서비스 주시겠다는 거죠? 빨리 끝내고 가야지. 저희 나이 때에는 웬만한 곳엔 DJ가 있었거든요. 뭐 분식집에서 있었고, 또 호프집에도 있었고, 레스토랑에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옛날 팝송들을 많이 이제 DJ 아저씨들이 들려드렸는데, 저도 이제 DJ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래 들으면 또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친구랑 전주 여행 왔습니다. 요즘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힘들지만 우린 아직 이쁘니까요. 힘내볼게용 하시면서, 어디 계세요? 이쁜지 안 이쁜지 지금, 거기 계시구나. 잘안 보여서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잘 보이겠지만, 저는 밖에 안 보여, 잘. 이렇게 등이 없어서, 여기가 또 상대적으로 너무 환하고 그래서, 좀 전에 그 낮에, 네, 이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잠깐 봤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 네, 꼬마들이 아저씨를 너무 이쁘게 쳐다보는데, 네. 자, 저희도 전주 여행 왔어요. 하음이, 아진이, 다모, 하준이, 이담이 항상 행복하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언니들, 그리고 저도 항상 행복하고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이쿤의 사랑을 했다 나갑니다. 익산에서 친구랑 랑붕이 타고 힐링하러 왔습니다. 랑붕이가 뭐예요? 랑씨의 그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랑 누구의? 예. 너무 더운데 하늘 정원은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처음 와봤는데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 두명다 다시 출근해야 하지만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랑세야, 다음에 또 같이 오자 하셨는데, 그러니까 랑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내일 출근하는구나. 좀 아쉽겠는데요. 그래도 익산 가까우니까, 이전역 즐기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 안 틀어주면 여기서 노숙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두번안 했어도 이곡딱 나가면서 다음 곡 이제 신청곡 선정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딸아이가 기분이 우울하답니다. 가기 전에 딸아이가 좋아하는 레드벨벳 노래 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왜 여기 왔는데 우울할까요? 네? 만난 거 많이 사줘. 꼬마야, 거기 치지 마. 이 노래 듣고 좀 기분이 풀리면 좋겠네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 유튜브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